찾길로 오목사니 아기 아기 잘도 잔다 칙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소리도 요란한 자장가를 부르며 기차는 오늘도 작은 오두막집 앞을 지난다. 그렇게 27년 오두막집을 지나는 동안 기차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도 함께 실어 날랐다. 처음에는 절길이 미웠죠. 선로가 지렸고 어쨌든 간에 뭐 편하자면 어떻게 했어. 뭐 먹고 살라니까 할 수 없겠지. 해야지. 세 살배기 아들을 기차 사고로 잃고도 차마 떠날 수가 없었던 철로. 기차와 동고동락하며 떼려야 뗄 수 없는 지독한 인연을 맺고 살아온 이들. 기찻길 옆 오막사리엔 강한 들꽃을 닮은 이들이 산다. 하루에도 무려 60여 차례 남지. 밤낮 없이 달리는 기차 소리를 들으며 선로 옆에 낮게 웅크려 앉은 오막사리 집. 시간표 따라 어김없이 운행되는 기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오두막집의 시계를 대신해왔다. 이제 곧 아이들이 하나둘 들이닥칠 시간. 얘가 하는 말이 뭔지를 언니 보고 일러줘. 엄마가 옷은 이쁜 거 입혀주면서 신발은 맨날 그 운동화 그 신발 맞습니다. 이쁜 구두를 하나 신어봤으면 좋겠다. 3시 30분 강릉발 열차가 꼬리를 길게 내빼면 예쁜 구두가 소원인 막내딸 세진이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왔다! 우리 딸 왔어! 고생 많았어. 빨리 와. 철로 넘어 걸어서 약 40분 거리. 아우 사랑해요. 엄마 힘들어. 아홉 살 세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한가로운 오후 시간도 끝이 난다. 이제 곧 현식이까지 돌아올 테니 하던 일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 맛있잖여. 현식이 어떻게 돼가지 않나 세진이? 5시 20분. 기차 시간이 안 되는. 오, 기차 걸렸네. 5시 30분 청량 여행은 현식이가 가까이 왔다는 신호. 세진아, 현식이 왔다. 병아리들 엄마 노릇 톡톡히 하는 세진인 오늘 특별식 모의를 만들어줄 생각. 나코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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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병아리들 튼튼하게 여름날하고 건강식을 준비 중이다. 비비고 비비고. 이봐.
집안에 아기 똥풀. 아기 똥풀 봐봐. 여기 집 나고요. 꽃이 이렇게 핀 게 아기 똥풀이에요. 현아, 아기 똥풀 넣자. 아기 똥풀은 빼놓을 수 없는 재료. 노란 집이야 왜 좋은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다친 곳을 이래 바르면요 딱 좀 냄새 나지만 따가워요. 나쁜 해균들이야 이 아기 똥풀 냄새 맡고 죽으라는 뜻이에요. 병아리들 건강식 만드느라 여기저기 바쁜 세진이. 산딸기 발견. 이게 산딸기예요. 산에서 나는 산딸기. 맛있는 산딸기. 맛있는 산딸기도 병아리들에게 양보해 손으로 잘 으깨 집어넣는다. 아, 그렇게 으깨야 돼? 네, 그래야지 새콤달콤한 맛이 퍼져요. 무슨 맛? 새콤달콤한 맛이요. 퍼져가지고요. 또 한 개 가지고 맛있어요. 하나 이제 사료 넣지 마. 이제 누나랑 같이 비비자. 사료 넣고 비비고 비비고. 맛과 영양이 가득한 세진이 표 건강식은 그야말로 병아리들에겐 인기 최고. 어서 어서 쑥쑥 자라 계란을 쏙쏙 낳았으면 좋겠다. 애들한테 양보를 해. 자, 먹어. 앞뜰과 뒷산을 누비느라 그새 허기졌을 아이들을 위해 엄마는 저녁 준비가 한창. 오늘 메뉴는 생선이다. 야, 현식이 너 생선 요리하고 있는데? 와, 현식이 더 예쁜 접시. 늘 텃밭에서 따온 야채들만 시퍼렇던 밥상에 모처럼 올라온 반가운 꽁치. 그저 꽁치 몇 마리 구웠을 뿐인데 아이들은 밥맛이 꿀맛이다. 엄마가 만든 거 맛있다. 아이고, 고마워요. 역시 엄마의 손맛은 최고, 최고. 명식이까지 자리를 채워 점점 더 무르익는 밥상. 이쯤이면 또 기차는 배꼽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오두막집 앞을 통과한다. 평양에서 오는 기차. 우리 집은 간혹 들리는 기차 소리 외엔 호젓하기만한 저녁 시간. 우리가? 어머니 그 자제분들이 많으신 걸 아는데 다 어디 계세요? 자제분들요. 삼척 시내에 가서 자취하고 공부하고요. 큰 아들은 직장 가서 대전 가서 근무하고요. 둘째 아들은 학교 갔고요. 나머지 삼남매만 있어요. 엄마 내가 말했어.